LA 유명 관광 명소인 베니스 비치에 노숙자들이 몰리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총격과 방화 등 사건 사고가 빈발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시 당국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볼트 불량으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갑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대표의 가상화폐 발언 논란을 비롯해 시장 점유율까지 떨어지는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자외선 차단 제품에서 발암 물질인 벤젠이 검출돼 논란입니다. 적발된 제품만 8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병원 의료진이 대상입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첫 소식입니다. LA의 최대 관광 명소 중에 하나로 꼽히는 베니스 비치가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사태는 더 심각해졌고 매일 폭행과 방화, 총격 등으로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과 업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재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베니스 비치. 남가주에선 디즈니랜드를 다음으로 관광객이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베니스 비치를 따라 대형 노숙자 텐트촌이 형성되면서 총격이나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1일 기준 해당 지역 강도는 177%, 폭행은 116%, 차량 절도는 60% 각각 증가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보드워크를 중심으로 무려 200개의 노숙자 텐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마다 폭행과 방화 등이 잇따르고 있어 거리는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숙자들 사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도 늘고 있어 인근 업주와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가게에서도 이 사람들이 뭐 맨날 술 먹고 마약하고 하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까 뭐 가게 들어와서 아무거나 만져보다가 그냥 들고 가고. 시 당국은 노숙자에 대한 고삐를 바짝 재고 나섰지만 벌금 티켓 발부와 체포 외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도 해소는 그때뿐. 주거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곧바로 거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et's just say they're gonna get a house for a month. We're still back out here again after a month. So that's not gonna help us at all. 때문에 영구적인 주거지나 약물 남용 치료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uffering through addiction, suffering through mental illness, and suffering because of inadequate housing and a lack of treatment, that we are just going to continue to repeat this narrative over and over again. 시 당국은 이번 달 내로 지역의 일부 호텔을 노숙자 장기 숙소로 바꿀 계획입니다. 베니스 비치 지역을 관할하는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선 30개의 호텔 객실이 제공되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추가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전기차 업체의 테슬라가 모델 Y와 모델 3에서 볼트 조인 불량이 발견돼 대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세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된 일론 머스크 대표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콜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대규모 리콜에 들어갑니다. 테슬라는 오늘 일부 모델에서 볼트 조인 불량이 발견돼 총 5,974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 장치 관련 볼트가 느슨해져 공기압이 떨어지고 충돌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모델 3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모델 Y로 이 가운데 볼트 불량 가능성이 있는 특정 차량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리콜 대상 차량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불량 볼트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월 터치스크린 오작동 문제로 모델 S와 모델 X 차량 13만 5천여 대를, 지난해에도 차량 지붕 부품 문제 등으로 총 1만 9천여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리콜에 이어 테슬라의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 때문에 주가 역시 오늘 하루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변덕스런 코인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어온 일론 머스크 대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최근 전기차 경쟁 격화와 자동차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등의 악재까지 이어지면서 이른바 테슬라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 수십여 개에서 화학물질인 벤젠이 다수 검출됐습니다. 벤젠은 백혈병 등 혈액질환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는데요. 한인들도 많이 구매하는 브랜드인 바나나보트와 CBS 제품을 포함한 78개의 선스프레이와 로션 제품에서 발견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자외선 차단제 수십여 개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의약품연구소인 벨리슈아의 조사 결과 시판되고 있는 78종의 자외선 차단제에 벤젠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구매하는 브랜드인 바나나보트와 약국 체인인 CBS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The problem with benzene is it can cause leukemia, anemia, things like this. 벨리슈어 측은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벤젠이 검출된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부암 예방을 위해 권장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에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벤젠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There's no manufacturer that's intentionally adding it to the sunscreen product. Somehow it's in there as a contaminant. It's not clear how it gets in there. Is it one of the ingredients that got contaminated? Is it the process of making the lotion or the after sun product that somehow creates it? We're not sure. FDA의 지침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시 벤젠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농도를 2pp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트로지나와 CBS 헬스, 썬밤 제품에서 2ppm 이상의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뉴트로지나 제품 제조업체인 존슨앤존슨은 성분 검출을 부인했고, CBS와 바나나보트 역시 판매 중인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한다며 벨리슈어의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리슈어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FDA의 시판 중인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전면 조사와 표준 의약품에 대한 농도 제한 및 일일 노출 제한 마련 등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실린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공사를 불러 삭제를 요구했었는데요. 일본은 어제 지도는 객관적으로 표기했다면서 오히려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고연승 특파원입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 삭제를 일본이 다시 거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일본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하며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를 일본 땅에 포함시킨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는 객관적인 표기를 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적반하장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올림픽 개최에 있대 IOC의 역할과 使命として 스포츠와 선수를 정치적이나 商業的に 부적절하게 이용할 것에 반대하는 조건이 있다. 한국의 독도 표기 삭제 요구를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로 깎아내린 건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일본은 3년 전 평창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가 정치적 행위라며 문제 삼았으면서 이번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의 IOC 중재 요구에도 어깃장을 놨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올림픽 헌장에 나온 IOC의 역할과 사명을 직접 언급했는데 IOC 측에 독도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에둘러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북가주의 일부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북가주 세크라멘토와 일부 시골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감염자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의 경우 주민 45%만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실제 백신 접종률이 27%에 불과한 테아마 카운티의 경우 지난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주 전역에서 최악의 확진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만큼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초까지 성인의 70%에게 코로나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히겠다고 공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못 맞는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접종 장소를 늘리기로 했고 백신을 맞으면 공짜 야구표나 공짜 맥주를 준다는 민간 기업이 내건 혜택을 홍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백신을 맞게끔 미국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맞게 되면 자유의 여름, 기쁨의 여름을 즐길 수 있게 된다며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선 없어서 못 맞는 백신을 미국에선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desperate to get a shot that every American can get at their neighborhood drugstore. So please, exercise your freedom.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이 빨리 개발돼 좋지 않다며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신은 안전하고 엄청나게 효과적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민간 기업들의 캠페인도 직접 홍보했습니다. 야구장에 와서 백신을 맞으면 공짜 표를 준다는 메이저리그와 7월 4일에 성인의 70% 접종을 달성하면 전 국민에게 맥주 한 잔을 제공한다는 버드와이저 측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Anheuser-Busch announced that beer is on them on July the 4th. That's right. Get a shot and have a beer. 이 밖에도 일 때문에 혹은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을 위해 6월 한 달간은 매주 금요일 약국에서 24시간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률이 가장 낮은 남부 지역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투입해 접종 동료 투어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선 지금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62.5%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루 접종자 수는 평균 60만 명으로 정점이던 4월 초에 200만 명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맞을 사람은 다 맞았고 나머지 미접종자 중에서 맞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걱정인데 이걸 해결 못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 동안 주내 모든 의료진에게 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병원과 클리닉, 양로병원 의료진들에게 코로나19 위험수당 명목으로 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른바 히어로 페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의료진들에게 내년 1월과 4월, 7월 그리고 10월 총 4차례에 걸쳐 $2,500씩 지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팬데믹 동안 이미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히어로 페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의회는 이번 주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주 상원으로 넘겨집니다. 미원과 순창 고추장 등으로 유명한 한국식품기업 대상그룹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친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연방지법 판사 린 휴즈는 텍사스 휴스턴의 트리니티 푸드 설립자인 35살 프랭클린 바테 오크프에게 대상그룹으로부터 72만 6천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 36개월과 35만 93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상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미국에서 냉동육을 수입하기 위해 트리니티 푸드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제품을 받지 못하자 미국 법원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트리니티 푸드는 뒤늦게 사기 업체로 밝혀졌으며 오크프 외에 공모자 7명은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전환해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 등의 은행에서 체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오크프와 공모자 7명은 유죄를 인정했으며 나머지 1명은 도주해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영화관 체인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하루 만에 90% 이상 뛰어오르며 주식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오늘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시작가 $30 51센트에서 95.22% 뛴 주당 $62 55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AMC는 지난해 팬데믹 영향으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지만 최근 월스트리트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형태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토론방을 통해 공매도 타겟인 AMC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AMC 측 역시 개인 주주들과 직접 소통할 창구인 인베스트 커넥트를 출시한다고 밝혀 오름세에 더욱 불을 지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AMC는 단시간에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 탓에 여러 차례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인 주가가 폭등한 만큼 손실 위험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의 한 놀이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자정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여 빠른 시간 안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마파크의 미니언스 놀이기구 근처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6월 1일에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불이 나 킹콩 빌딩을 비롯해 루이 암스트롱 등의 음반이 불에 탔고 소방관 9명과 셰리프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스턴의 유명 휴양지인 마서즈 비냐드 섬으로 가는 가장 큰 여객선 운영업체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관광객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업체인 스팀십 오설리티는 트위터를 통해 연방, 주, 지방 당국과 함께 내부 조사를 통해 해킹 공격의 범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항에 필요한 레이더나 GPS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 운항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업체 측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이나 전화로 여객선 일정을 예약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공식 홈페이지도 이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 크레딧카드 시스템이 마비됐다며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 JBS USA도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당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각각 월간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총 9만 17대로 3개월 연속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나, EV 등 친환경 차량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자동차 역시 5월 한 달 동안 총 8만 298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였던 지난 4월 판매량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동시에 3개월 연속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공군 20 전투비행단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와 공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실상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국방부에 보고하면서 성폭력 피해는 누락한 채 단순 변사로 처리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2일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남편이 발견해 즉시 공군 군사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사흘이 지나서야 국방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것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보고 내용을 보면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모습이 촬영된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이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모두 누락시켰습니다. 공군은 이 중사가 동영상까지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보고하라는 국방부의 지시까지 일주일 동안 묵살했습니다. MBC 첫 보도가 나간 후에야 공군은 성폭력 피해 사실과 수사 경위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사가 피해 신고 이후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2차 가해 사실은 또 빠졌습니다. 공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군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물론 해당 부대 지휘관이 누군지까지 관련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와 이메일, 국방부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또 다른 공군 부대에서도 최근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촬영입니다. 그런데 군사 경찰은 가해자의 인권을 언급하며 2차 가해까지 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했다 적발됐습니다. 압수한 하사의 휴대전화엔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USB에도 수십 건의 불법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다른 부대로 간 피해자 이름도 있어서 장기간 범행을 벌인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만 대여섯 명.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다른 저장 매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나도 피해자일까? 하지만 부대 군사경찰 소속인 가해자는 구속수사도 없이 정상 근무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적발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피해자와 분리 조치도 없었습니다. 뒤늦은 분리 조치는 가해자 근무 장소를 부대 정문에서 후문으로 옮긴 게 다였습니다. 군사경찰은 또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는 2차 가해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지난 1월 인권친화적 병역 문화를 만들겠다며 고충 상담과 신고 등을 받는 자체 인권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엔 대책도 관심도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관련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한국에서 5월 소비자 물가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금리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장바구니에 빠지지 않는 달걀. 작년 5월에는 한 판에 6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9천 원대입니다. 45% 올랐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도 10.2% 올랐고 금파라는 말 그대로 파는 무려 135% 값이 뛰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은 20% 이상 급등했고 집세도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6%.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4월 물가가 4.2% 올랐고 유럽도 예상치보다 높은 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작년 5월 물가가 가장 낮아서 생긴 기저효과, 농축산물과 기름값의 일시적 공급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산물과 석유 요인을 빼도 물가는 4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통화당국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브라질과 터키는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캐나다는 국채 매입을 줄여 사실상 돈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전보다 유연해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기자회견 때 답변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어서 주목됩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간담회 초반 공개 석상에선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백신 협력과 대미 투자에 협조해준 기업인들에 대한 감사와 덕담이 오갔습니다.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그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공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현지인들도 많이 격려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방문해 주신 덕분에 미국하고 사업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환담으로 전환되자 기업 대표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잇따라 건의했습니다. 먼저 운을 뗀 건 최태원 SK 회장. 지난 4월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했던 경제 5단체의 건의를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형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의 경우 총수가 있어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첫 반응은 이해한다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고 경제 상황도 이전과 다르게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되는 점도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올 신년 회견 당시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고 지난달 10일 기자회견 때에도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과 달리 한층 유연해진 입장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을 점치는 때이른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부회장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긍부정 의사를 밝힌 건 아니고 국민 의견을 계속 경청하겠다는 취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남부 국영 정유시설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화재가 얼마나 컸는지 불이 난 정유시설에서 약 29km 떨어진 테헤란 북부 지역에서도 검은 연기가 보였다고 합니다. 현지 위기 대응팀은 현지 시간 2일 오후 7시 18분쯤 화재가 시작됐으며 소방당국이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피아 두목이 25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인 지오반니 브루스카는 1993년 배신한 조직원의 어린아들을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폭탄 테러로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러 1996년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가 석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감 중이던 2000년부터 범죄 조직 수사에 협조해 감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유족들은 정부가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간 해저기술 업체인 켈러던 오션익이 지구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필리핀 엠덴 해연을 탐사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필리핀 국립대와 해양과학연구소가 탐사에 나선 지 12시간 만에 인류 최초로 1540m에 달하는 엠덴 해연에 내려갔는데요. 수십 만 미터가 넘는 해연에는 미지의 심해 생명체들이 아닌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인형 등 사람들이 버린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어떻게 해저까지 도달했는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지만 탐사에 참여했던 온다 박사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를 바꿔놓았고 얼마나 심각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지 세계에 알릴 책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해 화장터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시신을 강에 유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신들이 강 하구에 있는 마을까지 떠내려와 길을 잃은 들개들이 시신을 먹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 퍼져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인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41만 4천여 명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감소하는 추세지만 어제 하루도 13만 2천 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환자는 2,83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소중한 나의 댕댕이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맞짱 뜬 10대 소녀가 화제인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내 댕댕이 건들지 마, 곰에 맞선 17세 소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어미곰이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담장 위를 어슬렁거린 건데요. 그 순간 강아지들이 격렬하게 짖으며 돌진하자 앞발을 휘두르며 공격하는 어미곰. 이때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황급히 달려와 양손으로 어미곰을 담 밖으로 밀쳐냅니다. 맨손으로 곰을 쫓아낸 주인공은 17살 견주 헤일리 씨인데요. 당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곰과 싸웠다면서 손가락을 삐었을 뿐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사는 도시 브래드버리는 앤젤레스 구규림 가장자리에 있는 산기슭 마을로 야생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는데요. 반려견을 향한 주인의 사랑이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안전합니다. 백신 접종 인증법입니다. 마스크 반대자 아님, 백신 다 맞음. 백신 접종 그래도 포옹은 별로. 티셔츠에 쓰인 문구가 눈길을 끌죠. 미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이른바 백신 굿즈라는데요. 배지부터 컵까지 상품도 다양하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면제하자 등장한 기념품이라는데요. 일부 백신 접종자들은 이런 재미있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인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태국에서는 백신 택시도 등장했습니다. 이 택시들 지붕을 보시면 초록색 LED로 백신, 코비드라는 문구가 3개국어로 표시돼 있죠. 운전기사가 두 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는 뜻인데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라는 생각에 손님들이 늘면서 백신 택시를 모는 기사들의 수입도 짭짤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대만에서 한 어머니가 매일 밖으로 나간 아들을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엄마가 내린 특단의 조치입니다. 이발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소년의 머리카락이 사라집니다. 뒷머리 조금과 옆머리만 남긴 채 몽땅 밀렸는데요. 중국 북방민족 남성들이 하던 머리 모양, 변발을 연상케 하죠. 대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15세 아들의 외출이 걱정된 한 어머니가 내린 특단의 조치입니다. 어머니는 미용사에게 아들이 밖에 나가기 창피한 머리를 만들어달라며 변발 스타일을 요구한 건데요. 한창 외모에 관심 많은 나이인 아들은 머리를 자르는 내내 어머니에게 원망의 눈빛을 보냈다니 아들에게는 코로나 감염보다 무서운 어머니의 방역법이었습니다. 백만장자들이 밀집한 영국의 한 마을이 소음공해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백만장자와 스케이트보더, 공원 쟁탈전입니다. 백만장자들의 거주지로 유명한 영국의 한 도로. 차들이 밤낮 없이 경적을 울리는데요. 스케이트보드 공원의 확장 공사가 늦어지는 데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백만장자들이 해당 공원은 불법 건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스케이트보더들, 화가 났겠죠. 보더들이 이 공원은 1990년대 지어졌고 부자들의 집은 그 후에나 지어졌다며 부자들의 갑질에 자동차 경적을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무차별적 소음에 결국 중립을 지켰던 주민마저 공사 반대로 돌아섰는데요. 또 한 번 여론이 뒤집힙니다. 백만장자 부부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청소년들에게 악담을 퍼붓는 모습이 SNS를 타고 일파만파 퍼진 겁니다. 백만장자에 대한 반발심만 키운 셈인데요. 경찰은 공원을 둘러싼 경적 소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 사건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서 보기만 해도 시원한 야외 수영장이 영국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35m 허공에서 수영을 런던의 하늘 수영장입니다. 고급 아파트 사이를 잇는 투명한 통로. 바닥이 뚫린 듯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 나인 엘림스 지역에 개장한 수영장 스카이풀로 두 개의 10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걸쳐서 아크릴 구조물을 설치해 완성했습니다. 길이가 25m, 깊이는 3.3m로 물의 무게가 약 400톤 정도에 달하지만 중간에 어떠한 지지대도 없다는데요. 아크릴 구조물의 무게만 5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영을 즐겼던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며 이용 소감을 밝혔는데요. 전망까지 좋아서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인다고 하죠. 다만 이 수영장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커스 좁은 우리에서 평생을 보낸 곰이 스위스의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학대받던 서커스의 곰, 알프스 자연으로 이주입니다. 주변을 경계하나 싶더니 이내 신이 난 듯 연못으로 달려가는 곰. 평생 비좁고 열악한 서커스홀에 갇혀 살다가 자유의 첫발을 디딘 암컷곰 잠볼리나입니다. 크림반도 얄타동물원에서 태어난 이 곰은 지난 12년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크라이나 한 서커스단에 팔려가 끔찍한 학대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행운이 됐다죠. 팬데믹에 서커스 공연이 취소되면서 주인은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우크라이나의 한 동물단체 귀에 들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잠볼리나는 2,400km를 날아가 알프스 드넓은 자연에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됐는데요. 현지 동물 전문가들은 잠볼리나가 자연지형에 익숙해질 때까지 관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2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